박하사탕. 송기영 교수가 추천한 1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학문영화, 박하사탕. 우리 2분 소개, 어정희의 2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희 국장님의 완벽한 줄거리 설명 준비하시고요. 네, 오늘 영화는 1999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창동 감독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에 그 인간의 삶, 개인의 삶의 어떤 단면에서 현대사를 쭉 해석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그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개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설경구의 광기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자살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한 개인이 왜 저렇게 인생이 망가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기찻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전반적으로. 근데 기찻길에서 기차가 오는데 피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과거가 다시 회귀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한 개인이 97년에 외환위기를 맞이하고요. 그 외환위기 때 완전히 폭망하는 거죠. 막그 개인의 삶이 완전히 망하고 힘들어진 상황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뒤로 계속 돌리는데 이게 다 연결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987년에 이 개인인 설경구죠. 여기서 주인공이 설경구가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타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심문하고 그리고 1987때나나그 상황을 거의 막 보여주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1987년, 1884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돌아갔던 게 이제 1980년이거든요. 군대에 가서 계엄군으로서 그 광주 사태에 왜 웃으시는 거죠? 광주 사태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이 개인이 감사합니다. 힘들었는지 감사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야, 영화였습니다. 진짜. 완벽한. 이거 어떻게 완벽해,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너무 아쉽지만, 뭐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영화니까 부족한 부분은 구글과 시간이 네이버, 너무 다음을 없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회가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될 설명이었지만,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